나한테 똥을 먹여? 멸치 냄새나. 멸치 맛나. 이제 비싼 거 넣어주세요. 에? 13만원이요? 야 이거 흘린 거 다 주워 담아라. 비싼 거야! 흘리지 말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노 산미 고소 씁쓸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커피를 아예 안 마셨다가 제가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살려고 커피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올해 처음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 커피 맛을 몰랐는데 나는 커피빈을 제일 좋아하는데 못 가. 비싸. 4,800원부터 시작해. 근데 맛은 진짜 좋아. 커피 뭐 하루에 한두 잔 맨날 거의 마시는 것 같은데? 말피쳤어요. 예. 밤샘도 가끔 하고 모래로 볶는 커피 막 이런 것도 찾아서 먹어. 아 그래. 네. 그래요? 네. 고생하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첫 번째 커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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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커피 냄새 나. 카페 라면 나는 냄새. 약간 고소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은은하니 좋다. 이거 세지 않네. 자 제가 한번 돌려 돌려. 주세요. 아이씨. 아 안 맞네. 돌려 돌려 돌림판 따라라라따. 와 뭔가 전문적이야. 오 멋있어. 바리스타다. 이름이 뭐예요? 에티오피아요. 에티오피아 친구. 어 이거 빠지면 어 이거 없네. 와 근데 가니까 냄새가 확 달라지는데? 네 약간 탄내도 살짝 나는데? 근데 커피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네. 아 약간 이디야 알바할 때 그라인더에서 원두 이렇게 갈면은 딱 나는 냄새가 이 냄새야. 맞네. 자 다보니. 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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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가 있어 보여. 한결같은 판타지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판타지 씨 나쁘지 않아요. 고소해요. 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커피를 향으로 마신다는 느낌을 내기엔 향이 너무 부족해요. 첫 맛은 약간 쓴데 끝 맛은 엄청 밋밋해요. 네, 밋밋해요.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아, 뜨거. 약간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난 안 좋아요. 첫 맛에 커피 맛이 진하게 나고 뒤에 없어. 야, 솔직히 말해도 돼? 약이랑 닮았어. 맞아, 감기약이랑 닮았어. 쌍화탕. 위즈 위즈 위즈. 무슨 무슨 뭐라고요? 나한테 똥을 먹여? 우리 엄마 말은 그냥 놀라요. 선생님 저 똥 먹었어요. 루악이 고양이 배설물로 만든 것처럼 얘는 사양 족제비의 배설물로 만든 거야? 원효대사 해골물.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똥을 나오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동물 똥도 우린 먹지 않습니다. 고양이나 동물의 몸을 거쳐서 나온 커피들이 비싸잖아요. 뭔가 비싼 값을 못하는 느낌인데? 소리 아니 똥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족제비 똥은 산미가 없군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뒤로 쓴 거. 나는 좋아하는 맛이야. 똥이 섞인? 응? 와 이거 시다 냄새가. 네 풀 냄새도 같이 나는데요? 이건 뭔가 아 이거 약간 커피 향이. 아 근데 이거 눈 감고 맡으면 커피인 줄 모를 것 같은데. 돌려 돌려 똥림판 따라다라따. 눌러라 눌러라 뭔가 엄청 탄 커피 향나. 블랙커피도 아니에요 이거. 난 너무 좋은데? 넌 찾은 거야. 네 인생 커피. 좀 이따 뭔지 듣고 나서도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진짜 탁 탄 향 난다. 한미는 개뿔. 아까 거보다 더 써. 아니 근데 커피 맛이 나는데 커피만 나다가 뭐가 있어? 어때? 되게 고급지게 설명해줘. 확실히 아까 원두 냄새도 무거웠던 만큼 맛도 되게 무거워. 그리고 엄청 써. 근데 이거는 되게 향이 많이 나와. 처음 들어올 때는 약간 물 들어오는 느낌인데 쭉 올라갔다가 풍미를 한번 싹 느껴주고 깔끔하게 끝나네요. 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아, 그 고양이 똥.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고양이 배설물 치우고 왔거든요. 아, 이 친구는 또 고양이에요? 사양 고양이. 이 커피 맛이 나다가 이게 이제 고양이였구나. 125g에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게 듣고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풍미가. 왜? 맞아요. 지금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아. 왜 다 마셨어? 농담이 아니라. 왜 다 마셨냐고.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동물학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간섭을 해가지고 개선하고 보급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긴 하다. 이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 사양 조제비 저리 가라는 Delicious! 다음 거 주세요. 주세요. 읽어볼래요? 브라질. 알았어요. Sea Island Coffee. Wild Jacku Bird. 아 왜 새똥? 내가 맞아는 맞지만 먹어보지 않았던데. 125g에 13만원. 에? 13만원이요? 야 이거 흘린 거 다 주워 담아라. 비싼 거야! 흘리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돈을 내고 똥을 먹을 줄이야. 자쿠라는 새가 브라질 멸종위기 종이에요. 근데 그 멸종위기 종인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일드. 자쿠라는 새가 이런 커피 체리를 좋아해요. 그거 먹고 그거를 사람들이 똥 냄새나? 산미 같은. 와 많이 이제는 뭐 비싼 맛 나요. 와 주황색이에요. 이거 되게 연하다 색깔. 오 색깔이 되게 예뻐요. 엥가. 멸종 위종 자쿠의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를 저희가 마셔볼 건데요. 배설물이어서 그런지 따뜻한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 이 향은 내가 되게 좋아하는 향. 그죠? 깔끔한데? 똥좀 괜찮은데? 야. 맛이 조금 더 깊어. 산미는 전혀 없어. 마시니까 또 커피 맛이 왔나요? 와 커피 맛 하나도 안 난다. 네. 무슨 차 먹는 느낌이야. 그 쓴맛과 짠맛이 좀 덜한 그냥 나 자체가 괜찮은데? 부드러워. 우리가 음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마시면 달라지는 것 같아. 엄청날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깊다. 가격을 알고 마셔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앞에 것들 확실히 세긴 했나 보다. 이거 느낌이 별로 안 나. 산미 이런 거는 살짝 있어요. 이 요쪽 끝부분에 산미가 살짝 느껴져. 플렉스 했네, 커피. 근데 앞으로 나올 커피는 더 비싼 거 같아. 이건 진짜 조금. 50g. 몇? 설마. 야, 더 작아. 박쥐? 우와, 얘는. 박쥐? 오, 안 해? 얘는 가격 말해주지 말고 우리가 이게 더 비싼지 이게 더 비싼지 맞춰보자. 그래야지 재밌지. 그래. 방송을 모르네. 박쥐래요 여러분. 박쥐도 커피를 먹어요? 커피 체리를 먹는 거죠. 세상에 살아생전 관심도 없던 동물들 똥을 다 먹어. 그럼 달라. 뭔가 박쥐는 더 카리스마 있으니까 냄새도 카리스마 있을 것 같아. 향은 여태까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닌가? 내 방에서 이 냄새 났으면 좋겠다. 와 궁금해요. 어 얘는 완전 다른 종류인데요? 와 이거 커피 냄새가 없는데? 되게 맛있는 냄새 나요. 음식 냄새가 나요. 이거 진짜 스타벅스 원두랑 비슷한 냄새? 난 이거 파스쿠치 이랬을 때 냄새. 맛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이야. 아 좋다 왈픽투스. 삶이 윤택해지고 있는 기분이야. 이것도 야생동물이고 사육해서 키우거나 철창에 가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아 우리 배트맨 배커피 배똥 사사삿. 아 진짜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내가 별의 별거를 다 먹어보네. 호박 아니면 고구마 아니면 감자 아니면 농작물 그치? 그치 뭐 그치 이게? 우와 맛 신기하다. 커피 맛이 아닌 듯한데 커피 맛인데? 되게 신기한 맛인데? 약간 멸치 냄새 나. 멸치 맛 나. 박쥐 커피 먹어놓고서는 멸치 맛 난다고. 멸치 고추장 찍어 먹는 그 멸치 맛. 여기에는 과일이랑 꽃향기가 난다고 써있거든요. 아 그 앞에서 나는 커피 냄새가 아닌 게 과일이랑 꽃향기인가 봐요. 와 얘 좋다. 진짜 시중에서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야. 아 근데 나 얘가 더 비쌀 것 같긴 해. 박쥐는 어두운 데서 캐야 돼서 더 그거냐? 그치 프레쉬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 동굴에. 왜냐면 맛있긴 얘가 더 맛있는데 되게 유니크한 맛이 나. 얘는 얼마예요? 50g이야 심지어. 5만 5천. 야 그래 좀 더 유니크한 그게 있는 거야. 혹시 비싸 또 다 마신 거야? 비싼 거 많이 먹어 들어갔어. 다음 거가 마지막인데 어떤 걸? 돌고래 똥 이런 건가? 채취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니? 원숭이 똥? 원숭이는 너무 우리 사람이랑 비슷하잖아. 이번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의 똥일 수도 있어. 기린 똥. 헛불소. 아 뭘까? 이제 비싼 거 넣어주세요. 우와! 디자인 개 예뻐요! 얘 누구야? 코끼리! 아 왜 이렇게 빛나게 읽기 힘들게 놨어? 왜 이렇게 조금 들었어? 35g이야.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 완전 사인도 있어. 비싼 거. 이거 원두에서 반짝반짝거려요. 코팅이 돼 있어요. 반짝반짝.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얘는 오히려 많이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먹잖아. 근데 그거를 커피로 할 수 있는 양이 아, 다 소화해버려서? 얘가 기름져. 인기가 흘러요. 원래 그래? 진짜 방금 나왔나 봐. 오! 왜 이렇게 연해? 얘 완전 오렌지예요. 그러게? 엘리펀! 엘리펀! 어? 달라, 달라, 달라? 좀 다른데? 1년에 220kg밖에 생산을 안 한대. 이 커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써 있어요. 언제, 좋아요. 언제 마시죠? 아, 네, 지금 마시. 약간 새콤해요. 약간 신맛 나요. 처음에 신맛 나고 그 뒤에 커피 맛 나요. 근데 산미가 되게 강하진 않고 가볍게 부드러워.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뭐지? 어? 이게 뭐지? 쓴맛이 거의 안 나. 쓴맛이 진짜 맛있다. 앞에 거는 다 아래를 조금 쳤으면 얘는 약간 위로 위. 이렇게 위. 그리고 끝에가 되게 맛있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13만 원 값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커피 정말 좋아하시고 커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한 번쯤은 마셔볼 법한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해요. 굉장히 특이한 맛이 끝에 있어. 중후반부터 나와. 특색이 있는 맛이 뭔가 나와. 뭔가 묵직한 게 딱 맞아, 하나 걸쳐지지.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똥. 산미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살짝 났다가 싹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되게 확 마늘 맛이 나. 맛있다! 마지막 맛이 진짜 맛있다. 근데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도 특이한 건 확실히 느껴져요. 짠! 13만 원 플렉스 끝! 소감 한 말씀 하시죠. 너무 새로운 경험인데요, 이거? 똥! 인생에서 똥을 먹게 될 줄 정말 몰랐고 좋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어. 유익한 되게, 시간이었어요. 되게 감사한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박지혁. 나도 사실 박지가 제일 좋았어. 얘가 좀 뭔가 가격값을 하는 흔한 커피들과는 다르지만 색다른 맛도 느끼고 되게 기분 좋은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쿠! 우리 쿠가 맛있었어. 나는 박지. 코순이는 조금 좀 더 리얼을 파는 걸로. 이걸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다 사시겠다 뭔가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꼭 회사를 조사를 좀 많이 하세요. 만약에 이걸 선물한다면 얘는 특히나 이제 뭐 코끼리 보호 기금에도 쓰인다고 하고 어차피 알아볼 거면 먹는 김에 좋은 걸 먹는 게 좋죠. 일부 안 좋은 회사들은 흔히 말하는 동물 학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거면 꼭 회사를 조사를 많이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더 비쌀 거 아니야. 비싼 게 더 맛있어. 맞아. 솔직히 말해서 조금 가격이 더해지더라도 좀 더 건강한 친구들의 똥을 소비하는 게 잘 가다가 그게 좀 더 건강한 소비이지 않을까? 위하여 수많은 동물들의 똥 커피를 위해서 치얼스. 짠. 이거 촬영하면 이거 다 먹겠다. 그니까. 그러면 그럼 좀 더 주머니. 야 넣어봐.